지금부터 레이스 스타트고요. 1라운드에서 승리팀이 저쪽 점심팀 여기서 드시면 되고 나머지 두 팀은 지금 이동하시면 됩니다. 네. 네. 아, 우리 여기서 먹으라고요? 동젤 시작부터 꼬이네. 말을 만들고 동젤음 동젤음 돼지국밥. 동훈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돼지국밥. 동훈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요즘 말 줄이잖아요. 아니면 돼지국밥에 파. 돼지국밥 타파. 타파, 타파는 된다. 오케이. 돼지국밥 이런 거 올라가. 돼지국밥 타파. 시작부터 꼬이네. 아니, 피디님이 굉장히 까탈스럽기로 유명하신 피디님. 하나를 한 거죠. 그럼 네 개 한 거죠, 우리. 자, 동네파전 했죠. 이건 이제 뭐 우리가 그거 채우는 건 문제 아니니까. 이제 부산뿐만 만나면 돼.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이 어디? 고향이. 아, 어디? 거짓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응. 신성하게 안 부산이. 아, 부산이 여기 없네.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이 어디세요? 부산이요. 부산, 여기 있네. 부산 또 만났어. 부산 또. 맞다. 부산이야, 진짜?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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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데? 오빠야 해봐, 오빠야 한 번. 오빠야. 부산 맞네. 고향이 어디라고요? 부산이에요. 부산이에요. 지금 교토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부산이에요. 부산. 교토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빠야 한번 해봐, 오빠야. 오빠야. 맞잖아. 도대체 어디예요?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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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부산 분들이세요? 네, 부산이네. 빠삭하게 알고. 아, 그래요? 어, 나도 부산인데. 자, 그럼 일단 꿈장어가 어디가 맛있을까? 우리가 일단 가야 되는 스팟 근처로 가야 되나? 국제시장 쪽에 그럼 꿈장어집으로 갑시다. 그럽시다. 국제시장 쪽으로. 우리 가서 그 주변에서 뚜뚜뚜뚜 다 하면 되겠다. 아이, 뭐 오늘 승부가 중요하니? 그래서 네. 맛있는 거 먹이고 여행하고. 그렇잖아, 그치? 네. 아이고, 그냥 얘들이랑 다니니까 기분 좋아. 우리 이게 기분 좋니? 아, 오빠 기분 좋으라고 다녀! 아, 그냥 기분 좋은데 뭘.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다들? 좋습니다. 그렇죠, 그럼 기분 좋은 거. 그렇지. 됐어.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게임이나 하고. 대형 내비로 돼지국밥. 아, 제일 가까운데 가자. 네. 아, 이왕이면 제일 맛있는 거 먹는 게 맞는데. 형 370m 떨어진 데 있어. 1분 걸려. 진짜? 어. 가자. 와! 화이팅! 난 사실 트와이스가 오랜만에 나온 것도 너무 서운해요. 보통 트와이스는 1박 2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트와이스가 오빠들 불러봐요. 아니,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아, 근데 우리도 아는데. 알아요. 아는데 그 아는데. 얘기가 아니라 트와이스랑 좀 같이 좀 먼 곳으로 좀 해외라든지 좀. 어, 해외 가고 싶어요. 같이 가고 싶어요. 사나 표 좀 봐요. 아, 우리 사나 돈 많이 벌어라.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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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사나, 걱정 마세요. 알지, 내 눈에잖아. 사나 머리. 그쪽에서? 어, 왔다. 아무 양념이 없어. 어디지? 돼지국밥집이 여기. 돼지국밥 여기. 유명한 데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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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모, 저희 돼지국밥 두 개만 주세요. 자, 그러면은 주문을 하고. 메뉴를 써주세요. 쓸게요. 오. 다이어트 많이 도착 못한 거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일단 부추를 팍팍 넣어. 부추 많이 넣어야 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우도 좀 많이 넣죠. 감사합니다. 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이거 무슨 맛이라고 했어요? 제가 돼지국밥을 처음 먹어봤는데. 어, 아, 진짜? 네. 고기도 좀 부드럽고 뭔가 맛이 착해요. 맛이 착하다고? 네. 와, 이런 천사 같은 표현이 또 있을까? 맛이 착한 맛이야. 진짜 착한 맛. 일단 너무 맛있어요. 와. 좋은 것 같아. 어, 엄청 잘 먹네, 애들. 배고팠구나. 내 기분이 좋아. 여기 해운대인데 바로 옆에 해운대인데 몸으로 뭐가 제일 먹고 싶니, 지금? 거기요. 어디? 거기요. 어디? 고기. 고기. 아, 거기. 아, 나는 거기를 간다. 거기 가자는 얘기죠. 아, 거기. 아, 그래서 우리끼리 미리 얘기한 데가 있나. 나연이는? 저는 언양불고기. 아,
짜장 불고기 좋아. 짜장 고기를 좋아하네. 너희들 그럼 언양 불고기부터 먹어볼래? 네. 네. 그래. 그래, 언양 불고기 가자. 야, 근데 우리가 먹으면 진짜. 어? 아, 일단 그렇게 유도를 하면 돼. 우리 시민분을 만나면은 언양 불고기 쪽으로 유도를 하면 돼. 하방사진이 돼지국밥을 선물했는데. 네? 네? 벌써? 아, 벌써. 돼지국밥 타파, 타파. 돼지국밥 타파. 그러면은 우리는 누나한테 이걸로 가야 되겠다. 동네 언양 불고기. 어, 하면 되지. 근데 요거 하면 이거. 그래. 아, 그러네. 맞다. 네. 야, 동현아 맞다. 이렇게 하면 다른 팀 거 이거 돼지국밥 같은 거 삭제할 수 있어. 야, 이거 빨리 가야 되겠네. 요걸 그러네. 국민 야, 언양 불고기.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네가 짚었다. 아, 그럼 저것도 빨리 해야 되네.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 언양 불고기. 그렇지. 국민 언양 불고기. 누가 그랬니? 하이파이브 좀 하려고 그래. 왜? 아, 왜 하려고 그래? 나연이가 할 생각이 없는데 왜 하려고 그래? 잘 만들잖아. 아, 정말 진짜. 여기 해운대입니다. 내립시다. 야, 진짜 해운대 오랜만에 온다. 일단 우리가 얘기를 하기 전에 충분히 얘기를 해야겠다. 우리가 지금 고기를 좀 먹고 싶다. 자, 갑시다. 아, 잠깐만. 이거 우리 진짜? 야, 날씨가 좋네. 이게 지금 야, 바다. 야, 바다. 얘들아, 오랜만에 일단 바다부터 좀 보자. 네. 아, 이게 야경이 여기 와. 야, 금방인 거다. 야, 너무 좋지 않니? 야, 지금 바다 속에 들어가도 되겠다, 야, 날씨가. 야, 바다, 야, 바다. 와, 진짜. 날씨가 한여름 같아요. 와, 내 눈을 못 뜨겠어. 와, 대박. 갈매기들, 뭐, 얘네들은 날아가지도 않네. 야, 얘네들도 다 바다 본다, 야. 야, 갈매기들 너무. 야, 갈매기들 너무 봐봐, 얘네 봐봐. 갈매기들 세밍한다, 야. 야, 야. 진짜, 아, 진짜 예쁘게 생겼다. 아, 안 피해. 귀엽다. 빨리 신났다 소녀들. 나연이 애기를 좋아하나 봐. 네, 완전 애기 좋아요. 아, 나연이 또 나연이 또 애기를 좋아하는구나. 아, 애기를 저도 애기 있으면 다녀와. 아니, 그러니까 그래. 저기 부산 팬이시죠? 아, 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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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좀 식사를 좀 해야 되는데 부산에 참 맛있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섣불리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직 예, 얘기하지 마시고요.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 얘기를 한번 충분히 듣고 저희가 이제 좀 먹으러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고기 좋아하시죠? 고기 좋아하시죠? 네. 우리가 지금 고기를 좀 먹고 싶다. 조개구이. 아,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아직 얘기하지 말라고. 아직 얘기하지 말라고. 아, 조금만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만 들으세요. 오케이, 조개구이. 감사합니다. 세이요. 조개구이 좋아하세요? 근데 이 시간에 조개구이 해요? 아침부터? 보통 조개구이 여기 근처에 있어요, 조개구이? 아, 이름 야, 이거 잠깐만. 조개구이 집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저기야, 저기 끝에 있지? 저 해안가에 조개구이 있지? 아, 저기까지 가야 돼? 사실 조개구이는 그 얘기했지만 지금 안 열어요. 안 열어요. 밤에 열죠. 열면 먹어야 되죠. 열면 먹어야지. 근데 조개구이 지금 안 열어요. 열었으면 먹어야 돼, 또.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조개구이 해요? 여기 조개구이 해요? 지금은 안 하시겠죠? 지금 해요? 하지 마세요. 예. 아, 예. 예, 이따 오후에 하시면. 원래는 지금 안 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아, 해요? 그래요? 아, 조개구이. 조개구이. 먹으러 가야죠. 맛있게 먹어야죠. 아, 예. 조개구이. 나도 모르게. 예. 완성하자. 그래서 아까 국민 조개구이 짱. 그리고 언양 불고기 짱맛으로 하면 되겠네. 언양 불고기 짱맛. 아, 그렇지. 됐어. 국민 조개. 이거 하자마자 다른 사람 이거 할 것 같아. 자. 아, 근데 진짜 여름이네. 조개구이를 하네. 이 시간에. 어? 특히 점심으로 조개구이 먹으면 기분이 하지 않나? 아이고. 갈매기천이다. 과메기다, 과메기. 아니, 이것만 먹어도.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종이봉다리에 소라 이런 거 팔았어. 안 먹어봤어? 어떻게 먹어? 큰 쪽을 입에 넣고 빨아봐. 쪽 빨아봐. 빨아봐. 맛있다. 특이하지? 특이하지? 쏙 들어오지? 참 미안한데. 처음 먹어봤네? 아, 왜 갑자기 왜 먹냐? 갑자기 왜 먹냐?
처음 먹어봐야겠네. 네. 야, 이거 어렸을 때 길거리에서 팔았는데. 와, 진짜 맛있다. 소라 맛있지? 야, 이거 좀 따끈하게 해서 먹으면은. 시간 걸려.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 왜 웃냐? 너 왜 웃냐? 아니, 나연이가 맛있어 해도 네가 먹는 것도 아닌데 왜 웃냐고. 아. 일본에서는 보통 이렇게 이제 저 방송을 이렇게 하면은 맛있게 하면 오이시! 다 익었다. 다 익었어. 먹어.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오랜만에 먹는 것도 맛있네. 맛있지? 괜찮지? 아, 미역국 맛있다. 맛있어? 나연이가 리액션이 좋네. 리액션 맞아. 정연이는 소리보다는 이 얼굴로 표현하고 나연이는 조개구이 처음 먹어봐요. 인자? 처음 먹어 조개구이? 아, 조개구이 처음 먹어봐. 아유, 잘 왔네 그러면. 그러네, 잘 왔네. 아, 진짜 맛있다. 근데 또 조개구이 얘기하면 또 먹어야 돼요? 또 먹어야 돼. 우리가 언양 불고기집 앞에 가서 시민을 만나면 돼. 아, 그렇지. 아. 요 근처에 제일 가깝고 제일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아니면 그 집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 어. 오, 아, 그럴까? 그 주인님 여기 부산에. 아, 근데 그거 반칙이지. 부산 꼼장어, 얘들아, 들어가자. 우와. 시간이 딱 사람들도 없고 너무 좋네. 안녕하세요, 시민. 아, 저희 동네 맛집 곰장어. 아, 좋다. 좋아요. 너 어제 치킨 치킨 틀렸어. 아, 어제 열받아서 뮤직비디오 몇 번 보고 잤어. 아, 이거 치킨 이거 말하지. 치킨 이거 말하지. 저 뭐야? 나 약간 분해 못 이겨서 보는 거 있잖아. 한번 보여주세요. 언제? 이거 이러고? I'm like Titi, just like Titi. 이내만 모르다 너무해 너무해. 아, 너무한다 정말. 니들 너무한다. 아, 이거 한번 해줘 지우야. 이거 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한번 해줘봐 지우야. I'm like Titi, I'm like Titi. 너무해 아, 살아있네, 진짜. 나 진짜 처음 봐. 어떡해. 야, 수희야, 살아있어. 머리 올라오지. 아, 어떡해. 대박, 꼬리가 나갈 것 같아. 먹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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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 리나야, 네. 먹어도 돼요, 라나. 먹어도 돼요. 네.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아, 먹어도 돼요? 네. 왜? 아니요? 맛있어. 맞아. 양파 맛있어요. 야! 맛있어. 어째 먹어야지. 살아있는 거 확실히 다르네. 식감이 진짜 다르네. 같이 이렇게 해라. 살아있는 거 확실히 다르네. 식감이 진짜 다르네. 자, 저희는 찬사로 하겠습니다. 예. 고깃집. 나 오늘 하루는 하동은 없다. 나는 예면을 위해서 살 거야. 나도 지연이를 산다. 사다를 위해서, 다연이를 위해서. 와. 나 오늘 우승하고 1년 동안 우승 못해도 좋아. 이 친구들 위해서. 내 인생에서 오늘 하루를 지는 거야. 너네한테 준다. 오늘 하루 너희들의 개가 될 거야. 그런데 우승 못하면 왜 너는 이런 걸로 자꾸 쇼다운을 하는 거야? 아, 형이 계속 하잖아요. 어? 아니, 아까 딱 얘기했을 때 가정이 있는데. 가정이 있다고. 아, 그러니까 딱 끝났는데 형이 너무 이렇게 하시니까 욕심 나니까 그러죠. 아, 그 조용히 왜? 우리 상처 그런 거 안 그래, 받으니까. 우리 뭐 딴 생각하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누구랑 편하고 싶었는지 그냥 그런. 근데 저는 이광수 선배님 진짜 완전 팬인 게 아, 제가 아, 예전에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 데뷔하기 전에 저희 의상 거기 앞에서 베스 쓰잖아요. 근데 저희끼리 진짜 와 진짜 완전 연예인 같다고 진짜 완전 멋있다고 그냥 방송에서 맨날 웃긴 춤 맨날 이렇게 추시고 그러는데 아 진짜 멋있다고 그때 그랬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하하 선배님 너무 좋아하는데 잠깐만 지금 지효 여기 아직 다 안 끝난 거 같아요. 죄송해요. 그 드라마에서 하이킥 거기서요. 그 옛날에 그 모기 그 노래 아시죠? 어저께 했다 야. 나 어떻게 줘야? 그 제 동생이 진짜 너무 잘 맨날 돌아다니거든요. 1, 2, 3, 4! 아, 진짜 잘 나가고 있어. 어디에? 박수! 엄청 커다란 모기가 나의 발에 물었어! 간지러웠어! 이거 진짜 실제로 보다니. 와, 진짜 몇 년 동안 안 했는데 이걸 2주 연속 하게 될 줄 몰랐어. 다음은 산하. 아, 저는 하하 선배님 좋은 게 이름이 하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진짜 야 누가 이름보다 다른 사람 얘기 좋았어요 진짜. 야 이름 하나를 하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진짜 내가 역대 들어본 좋아하는 이 중에 제일 구렸어. 아니 죄송한데 언니는 멤버들 좀 시원해서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긴 뭐 이름 시원하다 하긴 내 이름이 좀 더운 스타일이네. 다왔어요? 여기가 우리 여기 뭐 미션이 있는 건가? 여기 가운데? 야 이거 무조건 해내야 돼.